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지 아빠입니다.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막 넣는 거거든요. 요걸 하나하나 글씨를 타이핑 치기도 굉장히 힘들고 편집하면서 이 싱크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예전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다가 거의 밤을 샌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프리즘 라이브라는 어플을 통해서 굉장히 쉽고 편하게 자막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막 편집을 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한번 일단 재생을 잠깐 해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도 보면 지금 생일 축하 노래곡을 부르고 있는데 이거를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막을 하나하나 입력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싱크 맞추기도 힘들고. 자,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쉬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아래 도구 중에서 맨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 이 CC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막을 추가하세요. 이쪽을 누르시면 클로바 자동 자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세요. 그다음에 영상 전체 분석. 이렇게 되면 이 불러드린 영상의 모든 자막 싱크를 다 분석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벌써 다 인식이 됐고요. 한번 틀어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우지요. 생일 축하합니다. 지금 보면 인식률이 한9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저희 아이들 이름이 정우지우인데, 정우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한번 터치하고, 여기서 정우지우 이렇게 틀린 부분만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만 누르면 벌써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인코딩만 해주면 굉장히 쉽게 자막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아까 자막 그 템플릿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기본 이 양식을 CC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뷰티 모드로 들어가면 자막의 이런 템플릿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핑크 자막 배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영상 편집을 하시면서 자막을 입히는 방법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